01번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가로 1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이기 1원.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그 공식이랑 좀 그렇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지. 이거는 표준형이야, 표준형. 이거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준형이다. 표준형.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미리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 r이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이고 3, 마이너스 2 반지름이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아이, 그치,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2의 제곱을 뭐 4로 그냥 써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가로 2번. 중심이 원점이고, 점 마이너스 4, 3을 지나는, 일단 중심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있을 수 있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게 이제 중심의 원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중심의 원점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r만 구하면 돼. 그 r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 대입이지. 요 원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 3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 y에다가 3을 대입을 한다고. 대입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r의 제곱이네. 그러면 16 더하기 9가 r의 제곱. 그럼 r의 제곱은 25네, 25.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아, 답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답은 이제 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다. 25. 이렇게 쓰면 된다. 02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요 놈은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그래. 일반형. 일반형이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a-a 제곱, 아니 x-a 제곱 이거. x-a의 제곱 더하기 뭐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거든. 표준형. 그럼 표준형으로 고쳐주려면 이거를 x를 완전제곱으로 묶고 y를 완전제곱으로 묶어야 돼. 이 작업을 해야 돼. 이 작업. 이건 이제 좀 노가다지, 노가다. 노가다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x끼리 모아. x끼리 모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x끼리 모아. 그 다음에 더하기 y끼리 모아. y제곱 더하기 2y. 나머지 상수항은 이항. 이항 시켜. 이항. 넘겨. 플러스 6. 넘겨 해놓고 이걸 완전제곱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요 x를 완전제곱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1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 얼마? 99. 그러니까 더하기 9를 하는 거야. 더하기 9. 더하기 9 했으면은 우변에다가도 더하기 9를 해. 쌤쌤 해가지고 쌤쌤. 더하기 9 했으니까 여기다 빼기 9 하지 말고 여기다 더하기 9를 해버려. y도 완전제곱으로 묶으려면 더하기 얼마야? 더하기 1. 그 여기다가도 더하기 1을 해. 여기 빼기 1 이러지 말고 더하기 1. 그러면은 완전제곱이 나온다. 어떻게 해, 이건? 이건 x-3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이게 얼마다? 6, 9, 16이네. 16. 16. 16은 4의 제곱이지. 4의 제곱.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냐?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나? 4다, 4.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는요. 이것도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x끼리 모아.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 내비두고 y제곱은 0. 그러면 이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은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져야 돼. 완전제곱으로. 그러면 여기는 1차항의 계수 4잖아. 4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 100은 얼마? 4 지사. 그 그러니까 따 더하기 4를 하면은 완전제곱을 묶인다.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4를 더해줘야 쌤쌤 된다. 그럼 이제 완전제곱 묶이지.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더하기 y 제곱은 4는 2의 제곱. 그래서 원의 중심은 뭐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2다 2. 이렇게 된다. 03번.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하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있고 만나지 않는 관계가 있지.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은 안 만나는 거고 반지름하고 똑같으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반지름보다 작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럼 풀어가지고, 그럼 대입법으로 이제 그 소거를 하겠지. y를 소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이 몇 개냐. 해가지고, 만족시키는 해가 두 개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중건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해가 없으면은 안 만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편하냐. 글쎄, 뭐 비슷비슷해. 어떤 거를 풀, 그냥 이거는 거 어떤 거를 풀어도 상관없지. 이거 2번으로 풀어보자, 2번. 그래서 요거 y는 x 마이너스 2, 요거 x 마이너스 2를 y에다 대입을 하는 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4 이항시키자. 마이너스 4는 0. 그럼 전개. 그럼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4는 0. 야, 없어지고. 그러면은 2x 제곱 빼기 4x는 0. 야, 딱 봐도 해가 두 개가 나오지, 이거. 2x, 야, 해가 아예 나와버리네. 2x는 묶으면은, 이거는 굳이 판별식 할 필요 없잖아. 2x는 묶으면 x 마이너스, 야, 두개 나와버리네. 0하고 2. 그치, 두 개가 나와버리지. 그냥 해가 나와버린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게. 판별식을 안 해도. 여기에서 판별식 해도 되고, 그냥 근이 나와버리잖아. 아무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 판별식 이제 방정식을 풀었을 때에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 x제곱 더해 y제곱은 5. y는 2x 더하기 5. 이거는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로 한번 풀어보자. 요, 이제 원의 중심이 0,0이네. 0,0. 요거는 이제 세팅을 해야겠다. y를 이항시켜. 이항시켜서 ex-y 플러스 5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려면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모는 루트. x의 계수 2. x의 계수 2.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해놓고 분자는 절대값 00을 x, y에다 집어넣는 거 00. 그럼 5만 남네. 5. 5.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루트 5분의 분자는 5라고. 그럼 이제 유리화. 유리화하면 그냥 루트 5가 되네. 루트 5. 약간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라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다.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다. 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인데, 이 원의 반지름은 뭐, 반지름도 루트 5야. 반지름이 루트 5라고. 근데, 요 원의 중심과 직선이 있는데, 그 거리를 루트 5래.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지,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는 거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푸는 거다. 가로 3번.
이것도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를 한번 풀어볼까? 원의 중심 0,0이네? 0,0.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변을 0으로 놔야 돼. 요거를 이항시키자. 이항시켜.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2는 0. 그럼 요 점과 직선사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분모는 루트 요거 x의 계수 1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 1의 제곱하는 거야. y 계수 1. 그다음에 분자 절대값 해놓고 0, 0을 x, y다 집어넣어. 그 마이너스만 남네. 따라서 분모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그냥 2야.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야. 그러면 이거는 유리화 시키면은 루트 2지, 루트 2.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2라고. 그러면 이제 원좀더 크게 할까?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의 중심하고 그원 반지름이 1이었나? 아, 반지름 1이네. 반지름은 1인데 반지름은 1인데 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 루트 2. 루트 2는 약 1.4야. 루트 2.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가 답이다. 만나지 않는다. 04번. 04번. 다음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가로 1번. 기울기가 3이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 이게 사실 공식이 있거든? 공식? 기울기가 3이고, 이 중심의 원점. 중심의 원점인 원에 접하는 공식이 있어. 공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울기가 m이고 원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의 제곱인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이런 공식이 있다. 이거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암기 못하면은, 이거 암기 못해도 푸는 방법이 있긴 있지. 어떻게 하냐. 기울기가 3이라고 하니까, y는 3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y에다가. 이거를 y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데, 이거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다.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은.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 실제로 이제 문제집 같은 데는 이렇게 공식을 소개를 하지. 소개한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언제나 원이 중심의 원점일 때야. 여기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수 있어. 그래서 이 공식으로 풀자, 공식으로. 그럼 집어넣어. 그럼 y는 m에다가 이제 3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1이지. 1. 루트 m의 제곱 하면은 m의 제곱 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요 m은 3이 되는 거야. 3의 제곱 플러스 1까 3의 제곱은 9니까 10이 되는 거야. 10. 그래서 식이 두개 나오지. y는 3x 플러스 루트 10하고 하나 더 y는 3x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아, 공식 하니까 되게 편하지. 공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공식 암기를 좀 추천한다. 추천. 공식으로. 가로 2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의 점 마이너스 2,1에서 접선. 이것도 공식이 있지. 이거는 이 공식은 요 책에 있던데. 그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 마이너스 2,1.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요 x제곱은 x 곱하기 x고 더하기 y제곱은 y 곱하기 y잖아. 이게 5란 얘기거든. 요 x 하나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요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 이게 답이다.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돼. 이거 그냥 이항시킬까? x? 답은 y는 2x 플러스 5.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원 위의 점일 때만 가능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때만 가능하다. 공식. 그래서 이제 이 공식으로 풀면 편하고, 가로 3번. 아, 참. 그리고 이 공식은 책에 있어. 요거, x제곱 더해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의 접선의 방식은 요거야, 요거. 방금 전에 푼 거. 요 예제 3번에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공식으로 푼다. 요, 요렇게. 요 자체가 공식이다. 가로 3번. 점 2,0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근 접선. 가로 3번이 시험에 가장 잘 나지. 접선의 방식 구하는 것 중에서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은 그냥 공식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가로 3번이 가장 중요하다. 가로 3번. 이거 2,0은 원 위의 점이 아니야. 원의 점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점 2,0에서 이거 원밖에 점이지. 원밖에 점. 그럼 원 밖에 이제 뭐 2,0이 있다고,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2,0.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다 이거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그랬을 때이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두 개. 그럼 어떻게 구하냐?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그때 가장 우리가 이제 핵심을 둬야 되는 거는 접점이 핵심이야. 접점. 접점. 접점이 핵심이다. 접점. 그러면 아까 이제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접점, 아까 그 원위의 점에서 접선이니까 그 점이 접점이다. 아까 이제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원위의 점이잖아. 이게 접점이야. 접점. 접점. 접점이 되거든. 접점. 원위의 점에서. 요 원위의 점에서 접선이니까 접점이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여기에서는 접점이, 원위의 점이 여긴데, 2,0은 원밖의 점이라고. 그럼 이게 접점이야. 접선과 만나는, 원과 접선과 만나는 점이 접점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x1, y1이라고 잡는 거야. 여기도 이제 뭐 내비두고 일단. x1, y1이라고 일단 잡어. 잡고, 자, 언제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접점이 안 나오면은 접점을 이렇게 잡고 푸는 거야. 접점을. 자, 그러면 이제 접점을 잡았으면은 우리가 원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 있었잖아.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 그대로 여기 x, y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얼마지? 1, 1.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점을 모르니까 x1, y1으로 둔 거야. 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요 접점을 구해야 돼, 접점을. 접점.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점 뭐를 지나? 2,0. 그러니까 여기 x하고 요 y에다가 2,0을 대입을 하는 거야. 자, 2,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2x1 더하기, 아, 이거 0이 돼버리네. 그럼 2x1은 그냥 1이 돼버리나? 1? 아, 2x1은 1? 2x1은 1. 그러면은 x1이 그냥 나와버리네. 2분의 1? x1 2분의 1. x1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데? 그럼 x1이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 y1을 구해야 돼. y1. y1. 그럼 이제 y1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럼 이제 요식 가지고는 더안 나와. 더안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 요 접선의 방정식 가지고는 이제 x1만 나왔어. 그럼 y1은 어떻게 구하냐? y1은. 그러면 요 점이 요게. 요거는 직선도 지나지만 요원 위에 점도 되잖아. 그렇잖아. 요원 위에 점도 되잖아. 그래서 x1하고 y1을 원에다 대입하는 거야. 요 원에다가. 그거 되잖아. 된다고. 그래서 요 x하고 y에다가 x1, y1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아, 1이었나? 1. 1이라는 또 식이 나오지. 식이 나온다고. 그럼 아까 x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1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야. 그럼 4분의 1 이항하면은 1에서 4분의 1 빼, 4분의 3.
3분의 3. 아, 그러니까 y는 뭐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 그래서 접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접점이 일단 두개 나왔어. x1은 2분의 1이고 y1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이고 y1은 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접점이 두개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접점 찾았지? 접점 찾았어. 접점 찾았으면은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부터는 공식이야. 요 점하고 요 점은 이제 원 위의 점이야. 요 점에서의 접선이야. 접선의 방향식. 그럼 집어넣으면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루트 3y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요거 집어넣자. 요거 집어넣으면은 2분의 1x 빼기 2분의 루트 3y는 1이라는 식이 나오지. 양변에 2 곱하자. 2 곱하면은 x 플러스 루트 3y는 2. 이거는 x 마이너스 루트 3y는 2. 이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그 수학에서 쓰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것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기도 해. 이제 답은 이렇게 쓴.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는 2.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접점을 안 알려줄 때에는 접점을 구해야 돼. 접점. 이건 이제 여러 번 해, 한두 번 해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 아니야. 좀 쉬었다 하자.